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많이 또 인용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깨닫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정신 차리고 바로 들어야 돼. 오늘 한 명도 주무시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엔 했다. 두고 볼 거야. 내가 지금 코감기, 목감기 그냥 사방에 다 지금 걸려가지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나 신경 건드리면 안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억장이 무너진다 이럴 때가 있어. 억장이 무너진다 이게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속이 막 터질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내 뜻이 바로 전달되지 않을 때, 상대가 내 뜻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할 때, 이 미치는 거라 이게.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정반대로 새겨듣고 오히려 마음에 그런 원한을 품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지 저 인간을 좀 내 마음을 전달할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정말 내 마음을 진실을 전달하려고 자꾸 말을 하다가 더 꼬여요. 더 멀어지고 더 상처가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미스 언더스탠딩. 미스 오해를 한다. 이거보다 답답한 게 없어. 인간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곡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막 열심히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 뜻이 아닌데 이 또 이 뜻을 곡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복장 터지는 거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뜻이 통하는 거였어. 뜻이 통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친구가 누구야? 뜻이 통하는 친구란 말이야.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의도를 항상 바로 깨달아주고. 부부도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누구냐면 뭐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야. 말 한마디 하면 이런 뜻이구나. 알았어. 근데 말만 하면 곡해가지고 헛소리 삑삑하고 이러면 사람 돈다 말이지. 우리가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참이 아니면 거짓이야.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무나 다르게 믿는 거야.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복장이 터져가지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했나? 내가 서울에 코스타 가서 복장 터진 적이 있다고 그 이야기해서 선교에 대해서 그 많은 강사들이 와 있는데 나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분명히 나는 바른 소리 하는데 서로 맞지가 않나.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지금 이 거짓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거짓된 이 복음이 복음의 물결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거스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대한 거짓된 복음이 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 바른 소리 하면 저거 이단이다, 삼단이다.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거짓되게 하는 거야.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부엉에마다 가면 이거야. 이거. 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는데 어? 왜 안 구하냐고 말이야. 구하라고 말이야. 빨리 응답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라는 거야. 매달려가지고 어? 금식하고 어? 매달려서 구하라네. 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고 어?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 위해서 어? 매달리고 어? 얼마나 이게 거짓된 것인지. 어? 어?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참 뭐하지만 이 조영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 받은 충격이라는 거 말로 못해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기도를 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기 185. 딱 구체적으로. 그리고 눈 쌍꺼풀. 어? 어? 코 3cm. 뭐? 이런 구체적으로 이거를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어? 대충 그냥 배우자다가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분명히 이걸 그려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인가에 보면 무슨 제목이다. 뭐 하나님이 노란 폭스바겐을 주셨습니다. 뭐 어쨌든 어떤 생각, 어떤 차도 이걸 분명히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4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응? 정해놓고 기대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런 책이 나왔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걸 가지고 이단이다, 잘못됐다 시비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지금 너무 충격이었어. 그 책 아마 어디 있을 거야, 내 책상에.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책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 그게 누구 뜻이야? 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인간의 뜻이야? 어?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내 뜻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호천사가 아니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오고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면 들어서 이루어주고 그런 요술램프가 아니라 이 소리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응? 마태복음 22장 37, 38절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응? 뭐냐? 제일 되는, 제일 크고 제일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말이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보다 귀한 것들 다 버리라는 거야. 집도 버리고 자매, 형제, 어미, 애비, 자식, 마지막에 자식까지도 버려야 돼. 응? 전토. 내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응? 마지막에 내 생명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는 이게 믿는 길이에요. 응?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지 한국 가봐봐. 부엉이 할 때마다 이거야 이거. 이게 주제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이 우둔한 어? 이 사람들은 이게 진리인 줄 알아가지고 산에서 30일, 40일 어? 금식기도 하는 주여 주시옵소서. 어? 내 뜻을 가지고 주님한테 이뤄달라고 발버둥치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만든다. 너 한번 생각을 해봐. 어? 어린애가 자꾸 엄마한테 칼 갖고 놀겠다고 아, 그 칼 너무 멋있다고 말이지 막 어? 달라고 때를 선다고 했어. 그 부모가 그래 야 칼 갖고 놀다 죽든지 말든지 갖고 놀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 칼을 주겠어. 어린애가 칼 갖고 놀고 하겠어. 근데 엄마 칼 줘 나 저거 아니면 안 돼 막 애를 쓰면 설수록 어떻게 돼? 귀셔 되게 만든 거야. 어? 사랑할수록 자식을 사랑할수록 귀셔 되게 더 세게 때리는 거야. 어? 어? 세상의 부모도 어? 자식에게 줘서 안 될 거 안 준다 말이야 너. 하나님께서 어? 요놈을 새끼 말이지. 어? 돈 주면 어? 물질 주면 금방 하나님하고 연수되고 어? 세상에 빠져가지고 어? 폐인 될 거 아는데 달라고 한다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그래 네가 전심으로 구하는구나 가져라 했다. 어? 가서 술 처먹고 도박하다가 뒤져라. 어떤 어? 어? 부모도 그러지 않아. 부모도 그러지 않아. 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기본적인 거 이걸 오도하고 미혹하고 말이지. 응? 지 말로 못해요. 어? 한동안은 말이지 몇 년 전에는 보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어?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가는 데마다 그 기도야 그 기도. 어? 내 지경을 넓혀달라. 이 땅에서 어? 복받고 어? 어? 복음이 없어. 어? 지금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데 지금부터 잘 새겨들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먼저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거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비판은 우리가 넓게 봐야 돼요. 어? 일반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허물을 비판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어떤 영적 비판 어? 이게 진리냐 이게 거짓이냐 어? 지금 제일 우리에게 큰 것이 뭐냐면 서로 비판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WCC 하나만 봐도 한국의 반은 그걸 찬성해. 이걸 찬성하는 사람은 지금 이걸 반대하는 사람을 비판하잖아. 어? 너희들 엉터리라고 말이지 막 어?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지금 비판하는데 이 비판을 하기 전에 과연 내가 먼저 바로 돼 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거든. 내가 바르게 돼 있는지 어? 그걸 먼저 돌아봐라. 네 눈 속에 티를 어? 들보를 보란 말이야. 형제의 티를 보라. 들보를 봐라. 어? 얼마나 네가 잘못돼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비판을 하게 되면 자, 이 비판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비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비판을 하는 사람은 첫째로 비판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본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왜곡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건 못합니까? 어?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로 된 사람이 형제에게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것은 권면이고 책망이에요. 어? 권면하는 것이고 책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별해주는 것이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망과 이 권면은 반드시 그 속에 위들을 넣고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이거는 고면이야. 똑같이 비판이나 고면이나 똑같이 잘못된 걸 지적하지만 고면이나 책망은 사랑으로 일단 내가 바로 돼 있는데 내 자신이 바로 돼 있고 그 바로 된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는 거는 권면이고 책망이 성경 그걸 하라고 그래. 권면하고 책망이나 비판하지만 비판을 하는 건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헤이트리 미움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에 대한 정오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려는 악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마라 할 때는 이미 비판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그 속에 악이 가득 찬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하면 어떻게 되냐. 비판은 원래 세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잖아. 첫째는 비판하는 자신을 해치고 비판하고 나면 지도 상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비판으로 그리고 비판받는 자를 또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비판하는 걸 듣고 동조하는 자들에게 또 죄를 짓게 만들어. 응? 이 세 사람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 비판하면 가정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뭐 형제 간에도 왼수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비판의 결말은 뭐냐면 파괴요. 상처밖에 남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바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거는 명령형의 현재 시제예요.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죠. 매일매일 비판하고 살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조건을 하세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크리마티, 원어는 크리마티인데 이 말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호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늘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너도 그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긍휼 없는 자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긍휼 없이 이렇게 비판해서 상대를 죽이는 이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한치의 호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판을 해서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첫째는 우리가 절대로 비판을 해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않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야. 우리가 옳다고 판단한 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본이 돼야 돼. 먼저 본이 돼야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돼.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야 돼.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용납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죄를 범하냐. 그 가는 와중에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래요. 구스 여자. 이방 여자예요.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근데 이 모세의 누나가 보니까 이거 정말 기가 찬 거야 이거. 어떻게 지, 이 백성들에게 가장 본이 돼야 되고 가장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리더가 됐어. 아니 모세가 저런 행동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을 취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 미디안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나 옳은 판단이야. 이게 그냥 가만둘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미디안과 아론이 이 모세를 굉장히 비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진노하시다. 민수기 1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마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돌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병이 털었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너희가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비판하느냐 이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되느냐. 설사 너희 그게 모세가 잘못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지 너희들이 판단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칫하면 이 왜 비판을 해서 안 되냐면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야. 자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 누구를 비판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단 말이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비판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겠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보자.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아무로 그들은 지혜가 빛내지 못할 것은 나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무슨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실제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뭐냐? 그게 나를 정죄하는 거라고 했어.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분명히 클리어하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냐겠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비판을 해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비판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심판하는 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해서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비차에 기도하지 말라. 형제를 기도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모두 율법을 기도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실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율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이들이 기도하는 것이며 멸하기 좋아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이 비판한다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3절 이하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오늘 이 형제의 눈 속에 여기 눈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한 어떤 육체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인격이나 삶을 우리 전체 우리 삶을 비유적으로 한 사람의 영혼과 전 인격을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우리 삶 속에 내 모습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인격 속에 무엇이 있느냐? 자, 티가 있느냐? 들보가 있느냐? 자, 이걸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 티라는 것은 헬 카르포스라는 너무나도 작은 이 티끌. 가끔 너희들 이렇게 바람이 불면 눈에 티가 들어가잖아.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은 그 조그만 게 눈 속에 들어가면 눈이 굉장히 괴롭지. 그 티 너무나도 작아. 이걸 갖다가 티라고 그러는데 들보는 뭐냐? 들보는 이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들보, 큰 들보 있잖아. 옛날 집들은 큰 나무로 이렇게 보이잖아. 여기서 이 들보라는 것은 정말 진리를 거스릴 만큼 큰 잘못된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야. 진리를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진리를 거스린다는 건 뭐야 이거? 이거는 완전히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들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자, 우리 눈에 자 형제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이야? 형제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야? 한번 누가 손 들어봐.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 때문에 형제를 비판한다? 그 이유가 뭐야? 응? 하나도 없어. 응? 이 무엇이기요? 그렇게 깨달음이 없어. 자, 비판을 하는데 이 비판을 하는 사람 뭐가 잘못돼서 비판하는 거야? 응? 뭐예요? 몰라? 눈에 티가 있어서 그래. 눈에 들보가 있어서 그래. 어? 뭐 때문에 비판하는 거야? 티 때문에 비판하는 거야? 응? 눈에 들보가 있단 말이야. 응? 눈에 들보가 있다. 이 들보는 뭐냐? 바로 보지 못하겠는 거. 진리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들보가 있어. 들보가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거꾸로 보는 왜곡되게 보고 불의를 의로 보고 불의를 진리로 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진리를 보지 못해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원어에는 들보가 도코스라는 건데
진리를 거스릴 만큼 큰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역행되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 불의로, 불의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형제의 조그만 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금방 없어져 버릴 그런 걸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움박질하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의 이 전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의 내용을 봐야지.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한 구절을 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데 무엇을 구하라는지 그건 다 빼버리고 이 구하라만 강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서로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란 말이야. 자, 일단 내 심령에 들보가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잘못된 왜곡된 지식으로 진리를 비판하고 무사람들을 비판하고. 자, 이 들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을 막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이란 말이죠. 죄악과 교만과 이 악함, 이걸 들보라고 그래요. 들보가 있는 사람은 항상 비판밖에 안 해.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아니하고는 내가 바로 내 심령이 바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지 않고는 절대로 바로 볼 수 없다. 절대로 바라보지 못해. 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비판 대신에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허물을 보라는 거야. 네 눈에, 네 심정에 이 진리를 거스리는 엄청난 악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책망하시는 말씀. 이 영적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들 속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 거짓된 진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결국은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악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비판이라는 것이 영적 분별력 어떻게 다음 말씀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요. 너무 놀라운 거. 자, 일단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권면해라. 서로 잘못함이 있잖아.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권면을 해야 된다. 이 권면을 하려면 눈에 들보가 있으면 권면을 할 수 없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심령에 들보가 있으면 비판밖에 못하는 거야. 자,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 권면의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면 내 심령은 들보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고면할 수가 없어. 입만 열면 비판이야, 비판.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할 때 비로소 서로를 고면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권면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우리는 권면을 해라. 사랑으로서 권면해라. 자,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이어져요. 갑자기 너무나 별개의 말씀 같은데 이게 별개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자, 봤더니 갑자기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그것을 잘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치러 상할까 염려하라. 5절부터 하면 5절 시작. 뭐야? 거룩한 것을 몇 절이야? 6절 맞지? 근데 왜? 자, 잘 봐봐. 잘 들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니 갑자기 비판 이야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돼지 개돼지가 왜 나옵시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내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 묵상을 하면서 봤더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진주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자, 이 거룩한 것, 이 진주, 이것들을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룩한 것과 진리, 거룩한 것과 이 진주,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제일 먼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진주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지만 이걸 던지든지 안 던지든지 할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되는 거야. 이 영적 분별력. 내 영적 분별력을 가로막고 있는 이 들보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진주인지 몰라. 그래서 거룩한 걸 막 던져버려. 돼지한테도 던지고 이 진주를 개한테도 던지고 분별할 수 없으면 그렇게 던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던지면 어떤 결과 나냐? 짓밟는다.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짓밟아버려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개나 돼지에게 던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 귀한 말씀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거든. 이 거룩한 것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분별을 못하니까 주는 거야. 자, 여기 그런 개는 뭐냐? 성경에서 개는 가장 천박하게 사는 동물로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개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진리를 거스리는 무리들을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배도자라는 배도자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것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개들에게 복음을 던지지 말란 말이죠.
걔들에게 복음을 주면 어떻게 하냐? 짓밟아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이 WCC 여러분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이 상황을 봐. 이 거룩한 것과 이 진주를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응? 짓밟아버리는 거야. 완전히 뭉개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성경은 말세가 되면 이 개와 돼지 같은 이런 배도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2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여기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고 이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가 미혹당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뭐냐? 이 복음을 받았던 자들 변질돼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미혹한단 말이야. 미혹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먼저 이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거.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니 그 쭉 나와서 이제 여기 보면 9절부터 이제 나타나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야. 불의를 좋아하는 자께서 미혹되게 하고 심판받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버려버리셨다는 거야. 하나님 버리시겠다는 거야.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게 배도하는 것이 뭐 외부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너무나 클리어하게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지금 이게 너무 무서운 소리란 말이야. 지금 신천지 와서 우리 미혹하고 하면 알아. 저 이단이 우리를 미혹하는구나. 몰몬이 와서 미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정통 교단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어 너희들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들이 막 이게 진리라고 외쳐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겠어. 더군다나 그들은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이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깊이 서지 않으면 믿는 자들에게 미혹이 된단 말이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고 배도하게 돼. 그들은 뭐 먼저 배도한다. 먼저 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한 것, 이 천국 복음과 이 진리를 짓밟아버려. 완전히 뭉개가지고. 너에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지금. WCC 지금 내가 이 여기서 이 WCC의 실체를 이야기하면 우리 애들 중에 시험받는 애가 되게 많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WCC 찬성하는데 그 우리 아버지 뭐야? 이단이야? 우리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아 목사님 뭐 애들 가지고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나? 모든 교인들이 다 추종하고 있는데 너희들 큰일 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미혹에 빠져가도 우리는 이 말씀에 들려주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봤더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복음을 훼손하고 파괴시키는 이런 악한 것들에게 이런 복음을 주지 말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돼지는 개와 마찬가지로 추하고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돼지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먹을 수도 없어. 구약 성경에 돼지 먹지 말라고. 또한 성경에 이 돼지는 뭐를 상징하냐면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사도들을 상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성경 여러 곳에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이 돼지와 개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어. 베드로후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육체를 따라 앞으로 성령과 함께 사용하며 추구하는 일을 그리스도인 자들에게 그들의 영광을 집중을 하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를 방황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속한의 얘기를 대학을 구하였던 것에 불안하고 그 다음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욱 구덩이에 불어도 다른 말이 저에게 말했다.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내가 이제 결론만 적어놨는데 자, 이 개와 돼지가 누구냐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육체를 따라서 자기의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시잖아. 바로 육체를 따라 저런 정욕 가운데 행하고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개와 돼지란.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든. 이들은 담대해. 떨지도 않아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결국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 이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그리고 이 귀중한 복음을 발로 찢어 상하게 하는, 짓밟아버리는. 물론 여기는 배도자뿐 아니라 불신자도 포함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악을 행하는 타종교, 이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개와 돼지가 있다는 거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거룩한 것 첫째는 뭐냐? 너희들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어야 된다. 그걸 없애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것을 찾았으면 이 개나 돼지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 절대로 던지지 마라.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를 파괴하는 이런데 이런 걸 주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그 말씀 뒤에 느닷없이 이 말씀이 나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곡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게 만드는지. 여기 분명히 이 말씀 앞에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오. 이 거룩한 것, 이 천국 보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너희 이것을 절대로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고 이걸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구하라는 거야. 느닷없이 구하라고 그래. 찾고 두들기고.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야 지금. 이 영적 분별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자 이제 한 구절 구절을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마자, 자 구하라. 이 구하라는 원어가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이 아이테오라는 원래 말은, 이 원 의미는 구하라. 이 동사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잘 들으니 굉장히 중요해. 이 단어는 어디에서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어느 누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소망이야. 소망. 자 예를 들어서 물질이야. 하, 주여 물질을 주시옵소서만 물질을 달라고 막 구하는데, 물질은 사람도 줄 수 있어. 사람도 예언하면 좀 돈 좀 달라고 예언하면 줄 수도 있어. 권력도 그래. 인간들한테 잘 비풀어 가지고 잘 하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래전에 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굽난 문서라는 게 있어요. 굽난 문서. 이 굽난 문서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 구하라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만 쓰이는 동사다.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만 쓰는 동사야. 뭐 세상의 거, 물질, 뭐 권력, 뭐 이런 걸 구할 때는 이런 이 동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오직 한 군데.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써 있는 동사다. 이게 구하라는 동사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찾으라는 것은 제테오. 이거는 끊임없이 쉼없이 아주 신실하게 끝없이 끝없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는, 찾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이 두드리다는 거루어인데, 이건 뭐냐면 두드린다는 건 뭐냐, 닫혀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닫혀있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더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찾는 그런 간절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간구가 끝없이 인내하며 끝없이 끝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도록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인내와 진실과 신실함이 포함되도록 그런 간구를 하라고 이제 가르치시는 건데,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에게 부르짖으며 사람에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여기에도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자 첫째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야. 부르짖으라는 거. 이 부르짖는다는 거는
내 온 마음을 다 하는 거야.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다. 온 힘을 다해, 온 어? 전심을 다해. 여기 뒤에 이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전심이 뭐야? With all heart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라는 거지.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아무리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도 절대로 얻을 수 없어. 어? 주여 물질 주시옵소서. 너희들 어? 50일 금식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 주시나? 어? 죽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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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을 얻는 게 죽는다구나. 어? 나 40일 금식하면서 물질 구하다가 죽는 사람 많이 봤어. 어? 어? 세상 거 구하려다 죽는 사람 많이 봤어. 절대로 세상의 것들은 내가 전심으로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중심을 보시고. 이 아이에게 내가 물질을 줬을 때 얼마나 귀하게 어?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나님 판단하시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 주야 물질을 주시면 이거 가지고 선교사들 지원하고 이거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 백날 입술로 떠들어도 하나님 안 속으신단 말이야. 어? 돈 딱 주는 순간 돌변하거든. 응? 하나님이 한두 번 속으셨나? 어? 안 속아요. 어? 너희들 하나님한테 한두 번 사기쳤어. 어? 하나님 안 속아. 어? 정신 똑바로 차려. 암만 구한다고 해서 간절히 구해도 안 주시는 거야. 어? 그러나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다.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세상의 것은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영생이라도 증폭하고 사냥하냐 시라에도 되지 시라에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쓰려고 잘못함이니라. 너희가 암만 욕심을 내고 어느 정도 욕심을 냈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어? 그걸 얻어보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살인하며 시기해도 능히 얻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해도 얻지 못하는데 너희가 얻지 못함의 이유는 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해서 전심을 다해서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냐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하게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헛된 거 구하지 말란 말이야. 어? 어?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마음만 상하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어? 미혹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미혹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미혹을 시키는 거야. 자, 잘 들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좋은 것. 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 세상에 악한 부모도 어? 아무리 악한 놈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나. 그러니까 구하란 말이야. 구하면 좋은 거 주셔. 물질도 구하고 세상의 권력도 구하고 세상의 영광도 구하고 구하란 말이야. 구하면 주셔. 이게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이야.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이 뭔지 너무나 명확하게 답을 알려주고 있어. 꼭 같은 말씀이야.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꼭 같은 말씀이야.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나 하물며 무엇을 주셔? 성령. 좋은 것이 뭐야? 성령. 성령이란 말이야. 너희에게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지혜, 이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한 것과 진리, 진주를 구별하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겠다.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세상적인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아.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천국의 것, 이걸 가르치지,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 주실 것, 이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지 알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야. 구해야 돼요, 구해. 금식하면서 구하란 말이야. 왜 물질을 안 주셔? 왜? 안 구하니까 안 주지. 그런다 할렐루야 아멘이야. 이게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야. 신령한 것. 이걸 구하라는 거야. 정말 천국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 이 성령을 구해라. 이걸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죠.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좋은 소식이 뭐야? 이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아름답다. 히브리서 9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성의 소리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좋은 일이 뭐냐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땅의 것이 아닌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천국에 이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성경을 얼마나 오도하고 미혹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든 진리를 깨닫고 천국 복음을 깨달아서 하늘에 합당한 자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너희들 올바르게 살다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 어떻게든 세상의 것 이거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내 뜻을 이루려고 그걸 가르치는 게 이게 목사라면 이건 사기꾼이지 이게 어떻게 목사라고 하겠어? 너희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희들 앞으로 목회할 애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 이게 복음이 아니라 저주를 가르치는 저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세상에 자꾸 소망을 심어주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가르쳐주면 이거 완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 헛되다 이 소리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오면 세상을 향한 소망이 막 가슴을 꽉 차고 있어.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 그래 맞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이 땅에서. 그런 소망이 가득 차가지고 매주일 교회 문을 나선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일주일 동안 무슨 짓거리를 하겠어. 세상에 그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눈물 흘리고 말이야. 여러분 큰일 나요. 복음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 내가 거듭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모님 시대에만 해도 세상 거 구하려고 교회 다닌 사람 없었어. 밤새 가슴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천국 시민으로서 바로 살게 해달라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던 그 모습이 난 너무나 눈에 선해요. 그리고 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거의가 다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나도 눈에 선해. 그분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이렇게 설교하는 걸 내가 들은 적도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1960년 이미 미국은 아주 선진화된 나라예요. 자가용 다 있고 뭐. 그런데 그 문화 생활을 누리면서 그분들이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만큼 세상에 물질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변질이 안 된다. 나는 그게 지금 너무 놀랍게 다가오는 거야. 어떻게 그 분들이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됐다면 이미 세상 축복 세상의 축복을 가르치고 말이지 이미 너무너무 변질됐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무 놀라운 게 그분들이 적어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복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르쳤다는 거.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혹시라도 그 변질된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나. 아주 세상 축복을 가르치고 말이지. 어떻게 됐겠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거야. 너희들 요즘 뭐 주일 성수 다 무서운 소리로 들리지. 이 나라에서 주일 성수 그러면 이거 완전 페르시스. 이건 이상한 광신도로 봐요. 난 너무나 놀라운 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도록 가르쳤는지. 우리 때는 주일날 무슨 물건을 산다. 이거는 꿈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심지어는 몇십 리 되는 길을 버스를 타지 않고 아침 일찍 다 걸어서 교회를 왔어. 우리 어머니도 보면 주일날 설 거는 항상 토요일날 어떻게든 장만해. 교회 갈 때는 언제나 미리 옷 다 빨아서 깨끗한 옷 입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돼. 헌거 그냥 적흥제로 뭐 아무거나 집어넣는 이 상상도 못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제일 먼저 깨끗한 거 구별했어. 일주일 내내 그 준비하는 거야. 그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 너.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꼬라지들 한번 봐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하품하고 말이지. 우리 때는 전부 다 마루 바닥에서 예배 시간 내내 꿇어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분명히 야 바리새인이다 바리새. 그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열매라는 거는 껍데기 없이는 열매가 생길 수가 없는 거야, 너. 이 외형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너.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양복 딱 입혀놓으면 얼마나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예비 군복 입혀봐. 아무 데서나 오줌 사재 끼고 말이지. 이거 완전 개하고 똑같이 돼버려. 사람이 이 외형이라는 게 마음을 대변하는 거란 말이야, 마음을. 너무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누가 감히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냥 설레빠 질질 끌고 반바지 입고 갈 인간이 누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제일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 너희 학교에 가면 어디 붙어있지?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라는 단어가 뭐야? Fear야, fear. 두려움이란 말이야. 모든 지식의 근원, 모든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두려운 거야, 너.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 너. 제대로 된 집안에,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해, 너. 얼마나 부모의 말을 두렵게 받아들여.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말이지. 모든 걸 지 뜻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지 마음에 들면 은혜 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은혜 안 되고 말이죠. 모든 걸 지한테 맞추려고 그래. 오늘 교회가 석은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뭐 이런 소리를, 아, 목사님 되게 교만하네 할지 모르지만, 나 원래 교만해. 도저히 내 신앙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교회가 아니야,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교회가 아니야. 초대교회만.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내가 이제 신약하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했냐.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들은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사도들에게 갖다 놓고 그걸로 어려운 자들을 먹이면서 같이 어느 누구도 과하거나 적은 것이 없이 다 같이 나누면서 통일 기도하며 말씀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자기가 판 재산을 베드로에게 갖다 놓으면서 얼마를 띄었단 말이야, 얼마를. 어떤 부모든 그런 마음이 없겠어. 이거 얼마 좀 내 자식 깎아 좀 사주고 말이지. 필요한 거 좀 사주고 해야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그걸 띄었다고. 아나니와 사비야 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하나님께서 죽여. 베드로가 이야기해. 어디 감히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거야?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야. 조금도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만약에 그 조그만 거짓을 용납했으면 초대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란 말이야. 뭐 나도 마찬가지고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온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모습들을 봐라.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교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해? 누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 교회도 지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말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도 한번 보란 말이야, 교회. 나는 한국 교회 가서 이렇게 보고 보면 야, 여기서 도대체 몇 인간이나 구원 받겠나.
교회를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모르겠어. 어? 무슨 목적으로? 예배는 뭐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꼬라지들 한번 봐봐.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야. 조금만 설교 긴장하고 다 예배 도중에 기어나가고 말이지. 하찮지도 않아요. 상상이 안 돼, 상상. 내가 한국 교회 이제 집회를 많이 가면서 어떤 교회 목회자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초청을 한 사람들이 있어. 주위에서 이제 친구 목사들이 아 그거 한번 꼭 초청하라고 해. 황당할 때가 많아. 가면 어느 나라에서 오셨죠?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안내할 때 네덜란드에서 오신 김원태 목사님을 소개해서 그리고는 뭔지 부닥쳐가지고 이제 아 이거 물질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줘야 돼. 어느 목사는 또 강단을 와서 이 물질학의 박사 물질 축복의 박사 이현태 목사님 모셨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비결을 한번 배워보라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하라고. 그런데 그냥 정반대로 설교하니까 미치는 거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한국 집회 가면 미니멈 어떤 교회든 내가 2시간씩 해요. 2시간씩 하는데 이 교인들은 괜찮아. 교인들은 뭐 그냥 너무 은혜 받아요. 근데 이게 목회자들이 문제야. 뒤에 앉아서 막 난리를 친대. 야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교인들은 괜찮아. 근데 이게 설교 끝나고 나서 이 목회자가 뭐 처음 설교 때부터 눈 감고 앉아있더라고. 2시간을 눈 감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끝나고 왔더니 나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 교인들은 말이죠 교회 올 때 항상 끝날 시간을 기대하고 옵니다. 20분에 끝날 걸 기대하고 오는데 이게 뭔 2시간 했냐 이 소리야.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영화는 2시간짜리도 짧아가지고 3시간, 4시간짜리 보면서 그리고 주말 연속극도 1시간이 짧아가지고 일주일을 그냥 안달을 하고 기다리면서 아니 하나님 말씀 2시간짜리 뭐가 길다는 거야 내가 내가 그냥 맥살을 잡으려다가 그냥 대판 사와야 되는데 마침 그때 누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잠깐 면담한다고 잠깐 자리 비우는 사이 그냥 내가 안 사고 온 거야 그냥. 너희들이 참 얼마나 교회들이 타락하고 우리 때는 주일날은 온종일 교회에서 살아서 교인들이 전부 다 도시락 사들고 와가지고 집에 가지라 계속 예배 끝나면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있다가 그때 다 저녁 예배지. 요즘같이 지금 오후 예배가 됐어. 저녁 7시 저녁 예배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고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지. 이제는 하나님 믿는 게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하나님은 그저 나의 수호 천사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면 언제나 퀵 서비스. 와서 빨리 해결해줘. 너희들 큰일 나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적인 걸로 다 해석하는 거야. 그런 눈으로 보면 또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돼.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그대로 되는 거야. 나는 한전 다닐 때 내가 충격적인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누구냐면 한국의 이 정수기 무슨 정수기인지 몰라. 이 사람이 진짜 토끈 하나가 없을 정도로 거지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정수기 회사를 해가지고 재벌이 됐어 한국에. 그래서 우리 한전에 와서 한번 직원들한테 간증을 하는데 이야 이 양반이 성경을 물로 푸는데 우와 정말 놀랐대.
창세기부터가 수면에 지면에 뭐 수면에 물이 흐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요한계시까지 다 물로 푸는데 물이 생명이구나. 이 정수기 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정수기 물을 먹어야 영생을 할 것 같다. 영생. 이야 진짜 또 성경을 또 그렇게 푸니까 다 물성경이 되거든. 물성경.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세상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성경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 할렐루야 구하면 되는구나. 여호와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셔. 이야 지경. 응? 마음이 온유하는 땅을 기업으로 우와 나 땅 부자 되겠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성경은 오직 천국 복음이다. 오직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오직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다는 거. 성경에 있잖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음 주부터 급하게 이제 신약부터 빨리 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사복음 세상의 축복을 가르친 건 한 군데도 없단 말이야. 오직 천국복.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자기 십자가 지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내놓고 믿으라는 거. 어쨌든 여러분이라도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머지않아 다 갈 사람들이야. 너 이 세상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진짜 빠르게 가더라고. 정말 빨리 가요. 금방 하늘나라가 천국에 소망을 두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든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맞춰야 돼. 그 세상 거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성경은 끝없이 세상 거 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교회가 전부 다 세상 거 구하도록 가르치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뒤에 바로 주시는 것이 이 황금률.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 대접을 그러므로 다 읽어보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이 율법의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고 그래. 골든 룰.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해. 핵심.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 전체다라는 거야. 이게 성경 전체.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내가 주일날 따로 이 말씀은 다시 전거할 텐데